함께 잡지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던 두 여고생 루크 그리고 션스이. 성격은 정반대이지만 둘도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 그런데 한 사건으로 인해 둘의 사이가 멀어지고 션스이가 영국으로 떠나면서 둘은 연락이 끊깁니다. 그리고 9년 뒤 두 여고생이 동경하던 잡지사 생활가에서 둘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생활가 잡지가 폐간 위기에 닥쳤는데요. 영국에서 파견온 션스이는 상하이 생활가에서 수석 에디터로 근무하고 있는 루크와 힘을 합해서 잡지를 폐간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Hello, 따자하오, 수정쌤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바로 자막 없이 중두보기. 드라마의 한 씬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듣기 훈련을 할 거예요. 함께 할 드라마는 료불기적 여해, 려부지 더 뉴하입니다. 려부지 하면 보통이 아니다, 뛰어나다, 대단하다 라는 뜻이고요. 뉴하 하면 여자아이,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 드라마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흔한 사랑 내용이 아니고요. 20대 중후반의 두 여자 주인공이 성장해가는 일, 사랑, 우정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도 겨우설은처럼 상하이가 배경이고요. 드라마의 전반적인 느낌과 특히 여배우들의 스타일링이 굉장히 세련된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배우들 얼굴이 다 했다. 자, 그럼 오늘 학습할 두 장면을 시작하겠습니다. 我感觉你这几年没变，谈恋爱了吗？谈了呀。
他对你好吗？嗯，挺好的。啊，我大学同学，感觉就是他了。你呢？我没有，谈恋爱太麻烦了。哎，这么多年过去了，你还是老样子啊。 我感觉你这几年没变，谈恋爱了吗？谈了呀。他对你好吗？嗯，挺好的。啊，我大学同学，感觉就是他了。你呢？我没有，谈恋爱太麻烦了。哎，这么多年过去了，你还是老样子啊。我感觉你这几年没变，谈恋爱了吗？谈了呀。 他对你好吗？嗯，挺好的。啊，我大学同学，感觉就是他了。你呢？我没有，谈恋爱太麻烦了。哎，这么多年过去了，你还是老样子啊。我感觉你这几年没变，谈恋爱了吗？谈了呀。他对你好吗？嗯，挺好的。啊，我大学同学。 感觉就是他了，你呢？我没有，谈恋爱太麻烦了。哎，这么多年过去了，你还是老样子啊？我感觉你这几年没变，谈恋爱了吗？谈了呀。他对你好吗？嗯，挺好的。啊，我大学同学，感觉就是他了。你呢？我没有，谈恋爱太麻烦了。 哎，这么多年过去了，你还是老样子啊！我感觉你这几年没变，谈恋爱了吗？谈了呀。他对你好吗？嗯，挺好的。啊，我大学同学，感觉就是他了。你呢？我没有，谈恋爱太麻烦了。 오늘 학습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학습 완료 멘트와 함께 기억에 남는 문장들을 모두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바쁜 학기 중에 부지런히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 영상의 중국어 난이도는 점점 높아질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